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니몽키입니다. 데니몽키입니다. 네. 저희 둘이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아, 이제 지금 12월 달이죠. 예. 춥습니다. 아, 너무 추워요, 예, 그죠? 예, 예. 예. 얼마 전에 우리 그, 데니몽키님의 그 또 유튜브 영상 한번 보셨죠? 예. 제목이 준비 자세. 네, 준비 자세. 예, 상급자로 가기 위한 준비 자세. 예. 근데 거기에서 멘트 중에 뭐, 바빠가지고 뭐 다 바쁘죠. 안 바쁜 사람 안 바쁜 사람 있나요? 다 바쁘죠.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요즘, 저도 바쁘고 요즘 많이 바빴죠. 네, 최근에 바쁘고, 진짜 우리 지금도 바쁘고 앞으로도 바쁠 예정이죠. 예, 예, 당분간은. 예. 예, 저희가 최근에 지금 기존에 원래 몽키 테니스 그 사이트에서 하던, 예, 그런 컨텐츠들을 제작한다고 좀 새벽으로 이렇게 계속, 예, 촬영을 하고 이런다고. 사실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을 위한 영상을 많이 준비하지 못해서, 예,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같이 한번, 네, 우리 동호인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또 춤도 추고 너는 한 거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저는 정말 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고. 아, 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요. 예, 스트레스, 예, 해소를 하는데 지금 목이 가가지고 지금. 예, 성대 결절이 왔어요. 예, 성대 결절이, 예, 왔어요. 이제, 예, 좋아하는 노래 끝났죠. 백태도 생겼다 하더라고요. 잘하면 이게 백태라는 형태인가요? 저는 동태고. 심해지면 수술을 한다 하는데 요즘 목을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다리 찜으로 나오겠네요. 네. 오늘 할 장르가 뭐죠? 아, 저희는 참 여러 가지 장르들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우리 동호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항상 포핸드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포커스 자체가. 그렇죠. 포핸드 자체가 테니스의 한 6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그죠. 포핸드를 잘 쳐도 테니스는 게임을 이길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죠? 그렇죠. 네. 네. 한번 생각하고 얘기를 하려고. 뭐, 반발을 하려고 하다가. 네, 포핸드 잘 치면 좀 많은 이제, 그런 우위를 점할 수가 있죠. 네. 네. 근데 저도 최근에 요즘 이래 레슨을 하면서, 그 중급자분들도 그렇고, 초급자분들은 당연한 거고, 네, 중급자 전국, 한 4강 입상 정도 못 가시는 분들, 한 8강, 16강 가는 분들 레슨 해보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타법 자체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정말 중급자 이상 되는 클럽들, 그런 단체 그런 클럽들 게임 하시는 것만 봐도 타법 자체가 한 가지밖에 없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네, 물론 게임을 하시다 보면 본인들도 한 두세 가지 이상 타법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걸 모르고 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런 타법에 대한 장르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까 싶습니다. 타법의 종류와, 예, 타법의, 네네, 종류와 뭐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 왜 이런 타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뭐 이런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을 준비했죠. 네. 예. 뭐, 자, 일단 테니스를 처음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배우는 타법이 있죠. 네. 그거는 어떤 타법인가요? 그게 이제 뭐 스윙을 잡는 거죠. 처음에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 스윙의 틀을 잡는 거죠, 그죠? 스윙의 틀을 잡는 게 대부분의 이제 풀스윙으로부터 시작하죠. 네. 네, 테이크 백과 그 다음에 임팩트, 그 다음에 팔로우스로 풀스윙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풀스윙을 유도하죠. 왜냐면 일단은 스윙의 틀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나, 네, 간질 스윙이나, 그죠? 네. 네. 스윙의 그 메커니즘을 새롭게 처음에 잡을 때 이제 풀스윙의 개념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우리가 상급자로 갈수록 이 풀스윙을 칠 수 있는 기회들이 잘 없죠. 맞아요. 예. 그만큼 뭐, 공이 빠르게, 그렇죠, 날아오고, 그렇죠? 빠르고 변화가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깔리고, 각도가, 그렇죠, 생기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또 이런 페인팅이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또 뭐 예상하지 못한 공들이 날아오는 거에서 여러 가지 타법과 여러 가지, 예, 뭐 그에 맞는 제가 앞전에 강의를 했던 준비도 달라야 되지만, 준비에 이은, 근데 준비를 했다고 해서 해도 그 또 그런 어떤 공이 왔을 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타법이 없다면 또, 맞아요, 네, 맞아요, 버벅대고 또, 맞아요, 상대방한테 또 찬스를 넘겨주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 것들도 타법 자체가 여러 가지로 많이 생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을 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운영적인 부분들, 그죠? 상황에 네. 맞는 그렇죠.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타법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처음에 그러면 초급자부터 돌아간다면 초급자들은 어떤 타법이라고 생각하나요? 대부분 초급자들은 어떤 걸 배우죠? 대부분이 이제 초급자들은 임팩터 때 힘을 주는 타법들을 많이 쓰죠. 땅, 땅, 땅. 그러니까 네, 아주 기본적인 타법이죠. 예를 들어 밀어친다는 네. 뭐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이 생각할 때 밀어치는 타법, 네. 뭐 끊어치는 타법, 네. 때려치는 타법, 네. 동호인들은 그렇게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때려치는 타법을 치게 되죠. 왜냐면 초급자 때. 네, 그렇죠. 왜냐면 초급자 때는 아무래도 이런 허리 턴이나 체중 이동이 좀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에다가 자꾸 힘을 주려고 하는 그래야지 땅땅 치는 그래야 공이 날아가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타법들을 하죠. 근데 그게 타법이 공이 튕길 수 있는 확률도 높고, 맞아요. 이 공에 대한 스핀도 적고, 그죠? 좀 많이 초보적인 타법이라고 하죠, 그냥.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타법이 생기는 거죠. 네. 바로 이제 랠리 단계가 되면, 네. 이제 초급자지만 서로 주고받는 랠리 단계가 되면은 이제 또 타법이 또 달라져요. 공이 밀어주는 타법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이제 코트장 안에 밀어넣는. 네네. 그리고 뭐 저는 밀어넣는이라고 초보에서 이제 랠리 단계가 되면 던져넣는이라고 하거든요. 구겨넣는. 네, 던져서 던져넣는. 네. 근데 그런, 네. 그것이 그때부터가 이제 게임이 가능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게임이 맞아요. 가능한 단계가 되는 거죠. 네. 내가 코트장 너머로 네트라는 이, 네트가 91.4인가요? 네.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연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라는 네. 우리 지면보다 높은 이 네트를 넘겨서 치기에는 이 포물선을 그리는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이제 밀어넣는, 던져넣는 그런 이제 개념이 생기면서 맞아요. 게임을 하고 네. 컨트롤이 가능한 시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컨트롤을 좀 더 힘있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세 번째 타법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감아치는 타법이죠. 네. 네. 맞습니다. 사실 감아치는 타법에서 동호인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처음에는 굉장히 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스핀에서 종류가 또 많죠. 막 뭐 맞아요. 이래 돌리고 저래 돌리고 스핀의 종류가 많았어요. 네, 근데 네. 대부분 이제 6시에서 12시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죠. 이제 네. 그런 이런 스핀의 종류를 혹은 뭐 5시에서 11시 뭐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근데 또 거기서 또 뭐 여러 가지 스핀이 있죠. 상황이 왜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이 코트장이 어디에 서 있든 어디로든 보낼 수 있는 있어야지 이제 고수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죠. 네네.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제 가짓수가 적다면은 네네. 이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보낼 수 있는 곳이 적다. 이쪽은 못 보내고 이쪽만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이제 리듬이 안 맞고 맞아요, 맞아요. 예, 상대방한테 이제 이런 찬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또 세 번째 단계가 지나고 또 네 번째가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 뭐 많죠. 튕겨치는 것도 맞아요,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네. 체중을 이용해서 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치는 것도 있고 스텝적인 부분들도 정말 여러 가지 스텝들도 많이 배워야 되고. 그렇죠. 이게 뭐 이거 타법에 따른 스텝이죠. 스텝에 맞아요. 따른 타법이 아니고 타법에 따른 스텝인데 뭐 타법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스텝도 제대로 뭐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뭐 그거는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스텝이 부족해서 타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타법이 안 돼서 스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정확한 이제 코칭을 통해서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동호인분들이 초급에서 네. 중급 단계, 네. 중급에서 상급 단계를 올라갈 때 네. 딱 한 우리 대리몽기님 생각하기에 한 몇 가지 정도의 타법만 갖고 있으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정도 네. 타법을 갖고 있으면 우리 동호인들한테 상당히 게임하는데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크게 이렇게 봅니다. 크게 네. 보면 네네. 내 몸에 힘을 써서 치는 타법. 네, 그게 이제 뭐 튕겨치는 타법이라고 하는데 내 몸에 힘을 써서 치는 타법과 그 다음에 내 체중을 이용해서 치는 타법 두 가지로 크게 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봅니다. 그렇죠. 근데 크게 해서 이제 뭐 내 몸을 사용해서 치는 타법 중에 이제 리버스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고 리버스 포인트로 인해서 안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가지가지 또 스핀을 주는 방법이 생기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체중을 이용하는 타법에서 또 당겨치는 것도 생기고 밀어치는 것도 생기고 그다음에 런닝 뛰어가면서 치는 것도 생기고 예, 이게 뭐 크게는 두 가지로 봅니다. 거기서 이제 안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죠. 상당히 많죠. 예,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테니스는 골프처럼 한번 치고 골프도 물론 운영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들어가겠지만 테니스는 좀 더 정교한 운영이 들어가죠. 그래서 가지수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여러 가지 장르의 타법들을 맞춰 만들어내실 수 있어야 필요한 사람마다 주머니에서 꺼냈어야죠. 맞아. 진짜 그런 생각으로 진짜 그 여러분들 타법들을 자꾸 이렇게 내 몸에 주입을 시키고 레슨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든다면 그렇죠. 좀 더 고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내가 가질 수가 많아지면 이제 네.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네. 듣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 이 친구한테는 어떤 공을 줘도 다 넘어온다. 맞아요. 다 넘어온다. 이런 상황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어떤 공을 줘도 답을 내고 나는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도 이게 역습이 나오고 맞아요. 네. 나는 정말 못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도 받아 넘기고 이런 맞아요. 것들이 전부 다 이 탑업과 그다음에 스텝의 이런 이런 스텝도 어떻게 보면 스킬이거든요. 맞아요. 네. 스텝도 스킬이고 탑업도 스킬이라고 치고 스킬에 가질 수가 많으면 어떤 공이 와도 다 네트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상급자의 대열에 좀 더 빨리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고. 상급자로 가 있죠 벌써. 그리고 또 우리 동호인분들이 참 정말 또 잘못 알고 계시거나 또 잘 모르시는 경우가 뭐냐면 스윙의 길이죠, 길이. 아, 그렇죠. 그죠? 무조건 풀스윙, 네. 무조건 세게. 그게 정말 참 동호인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 네. 한 그 신인부, 남자 신인부로 봤을 때 한 16강, 8강 정도 수준 되시는 분들을 보면 네, 네. 그죠? 발리도 무조건 깊숙하게 길게. 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줄 수가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 몽키트에서 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보셔야 되네. 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때가 장르를. 뭐 먹고 삽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 장르들을 이제 지금 계속 촬영을 하고 있죠. 네. 예, 기술적인 부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운영적인 부분에서도, 부분. 예, 이게, 좀, 기술도 좀, 이게 생각지도 못한 기술들도 있고. 맞아요. 그 기술을 쓸 때의 운영과 마음가짐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저희 몽키테스 사이트 안에서 네네.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또 네. 뭐 이걸... 저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네. 제가 지금 또 좀 더 이런 좀 디테일한 레슨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XI 레슨을 계속 지금 촬영하고 있고 저희가 1월 중으로 지금 몽키테스가 다시 개편을 네, 하려고 지금 열심히 얼마 전에 또 우리 또 사무실도 하나 또 2층짜리로 그죠? 아 예. 네. 샀죠.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었어요. 나중에 보시면 네. 좀 웃길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런 거대한 건물은 아니고요. 저희 저 돈 벌어서 빌딩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안에 또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테니스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런 또 크로마키 영상들이나 그런 것도 또 저희가 또 준비할 예정이니까 앞으로 몽키 테니스도 그 사이트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꾸 저희 그 몽키 테니스 홍보만 해가 될 게 아니고 네, 홍보 더 하고 싶은데 더 계속 아니, 그러면 안 돼요. 네. 네. 그래도 우리 유튜브 회원님들은 네. 그래도 또 우리의 또 예, 저희 강의를 또 기다리고 네.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구독자분들이 근데 팩트 하나 저희, 주셔야죠.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과 유튜브 우리 몽키 테니스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의 내용은 이거 빙산의 일각입니다. 네, 네, 그것만 아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왜냐면, 저도 오프라인 레슨도 하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는 좀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뭐, 제 얼굴만 봐도 전차라요. 아, 저는 맨날 봐서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빨리, 네, 자꾸 이러면 서론입니다. 빨리, 우리 회원분들을 위해서. 네. 일단은, 네. 그럼 뭐 오늘은 어떤 건가요? 오늘은 일단 아까 전에 탑업에 대해서 제가 네. 앞에서 뭐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밀어치는 탑법과 공에 우리 임팩트를 주면 뭐 흔히 말하는 때려치는 탑법 그렇죠. 차이를 제가 개념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동작 시범과 네. 같이 네. 네. 공을 치면서 네. 시범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대리몽키 그 열광을 시청 채널 고정! 아니, 채널 고정 아니죠? 아니죠. 계속 고정시키는 거. 보고 있죠? 네. 채널 바꿀 게 없구나. 틀 데가 없어요. 아니, 혹시나 다른 옆에 지워요. 마우스로 다른 걸 또 클릭하실까봐. 네. 뭐, 가시면 어쩔 수 없고. 네, 가시죠. 네. 자, 제가 오늘 밀어치는 탑법과 때려치는 탑법의 개념 설명을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밀어쳐라. 자, 밀어치게 되면, 우리가 스핀이 물론 밀어쳐서 스핀을 줄 수도 있겠지만 밀어치면은 공이 조금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가죠, 그죠?
약간 뭐 밀어치는 공을 다른 말로 하면 밀어치는 거에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 플랫성 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죠? 자, 밀어서 친다. 자,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공을 이렇게 밀어치는 거죠, 그죠? 밀어친다는 개념이죠. 숭, 주. 그 다음에 때려친다. 그러면 스윙 스피드를 높이고 임팩트에 힘을 주면서, 그죠? 임팩트에 힘을 주면서 탁 이렇게 스윙을 빠르게 스윙 스피드를 높이면서 치는 게 이제 때려친다. 내 스윙을 해서 순간적인 임팩트를 주는 타법이죠. 그죠? 제가 앞전에 했던 강의에서 면을 열어야 돼, 덮어야 돼 라는 강의가 있었죠. 그죠? 여는 공에서는 조금 더 이제 랠리적인 상황에서 해야 된다 그랬고, 이제 덮어야 될 때는 내가 임팩트를 강하게 줄 때, 그죠? 거기에 대한 뭐 거기 파트 2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 면을 열어야 되는 상황. 이게 우리가 공을 밀어서 치려면 면을 열어야 됩니다. 그죠? 밀어서 친다는 개념이 면을 열어. 연다는 개념이 밀어친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 밀어칠 때는 스윙이 타법이 어떻게 되냐면, 공을 면을 열어서 밀어치실 때는, 정작 이, 우리가 피니쉬 스윙, 그죠? 여기 팔로우 스윙이라고 그러죠, 그죠? 팔로우 스윙 영향을 많이 안 받아요. 근데 밀어서 치면은 면을 열었기 때문에 여기서 강한 스윙은 공이 코트장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임팩트에서 여기 앞으로만 밀어주는, 앞으로만 밀어주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공이 떠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간을 지나서 여기서 이제 피니쉬 스윙, 팔로우 스윙에 영향을 안 받죠. 그러면 밀어서 친다는 개념에서는 임팩트에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팩트 여기를 앞으로 밀어주는 전진, 직진성에 힘을 더 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스윙에 영향을 안 받죠. 근데 때려치는 스윙에서는, 자, 때려치는 스윙, 우리가 임팩트를 주는 스윙에서는 이 앞스윙, 임팩트서부터 피니쉬까지의 스윙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앞스윙을 덮어주면서 공이 안 뜨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 간단하게 말을 하면 밀어치는 스윙에서는 피니쉬의 스윙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임팩트 공을 맞추고 나서 피니쉬까지 스윙이 느리게 들어옵니다. 느리게, 그죠? 보세요. 이렇게 느린 개념으로 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공을 때려치기 시작하면 임팩트부터 앞스윙이 빨라야 돼요. 그죠? 임팩트부터 앞스윙이 빨라져야 공이 여기서 우리가 면을 덮어도 공이 밑으로 안 흐르고, 그죠? 안 흐르고 공이 임팩트에서 공이 라켓면에 찍히면서 힘을 받아서 날아가는 거거든요. 요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죠. 공을 밀어쳐야 된다, 밀어쳐야 된다. 근데 피니쉬 상에서 밀면은 공이 나가죠. 많이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스윙 스피드 조절하셔야 돼요. 타법이. 자, 밀어치는 스윙이라 하면 끝 스윙을 늦춰주셔야 돼요. 끝 스윙을, 피니쉬를, 팔로스로를 꽂아넣는, 우리가 스윙을 팍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 스윙의 스피드를 늦춰주면서 공이 밀리게 해야 되고, 우리가 때려치는 타법에서는 앞 스윙을 빠르게 해주면서 공이 안 나가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힘을 쓰는 부위도 달라야 돼요. 자, 우리가 공을 밀어서 치면 여기서 라켓을 빼서 출발, 라켓을 빼서 드랍이 되고 출발할 때 힘을 주고, 그 다음에 감속이고, 그 다음에 때려치는 임팩트에서는 힘을 빼고 맞을 때 가속이에요. 그러니까 임팩트 이후의 감속과 임팩트 이후의 가속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요게 타법 차이죠. 자, 내가 코트에 안전하게 넣기 위해서 여기서, 그죠? 이렇게 공을 여기서 뒤에서 힘을 주고 라켓을 빼서 로딩해서 힘을 주고 앞스윙을 늦춰주면서 공이 밀리게 해주고, 그죠? 왜냐면 여기서 감속을 하면서 공이 덜 나가는 거죠. 예, 네, 공이 덜 나가요. 밀어주면서 공이 이렇게 덜 나가게 하는 거예요. 많이 안 나가게. 그 다음에 피니쉬 할 때는 앞스윙에서 가속을 시켜주면서 공이 또 라켓을 덮은 상태에서 공이 또 안 나가게 가속. 그죠? 이게 덮은 상태에서 감속을 해버리면, 공이 밑으로 흘려요. 예. 덮은 상태에서는 가속으로 공을 나가게 해주는 거고, 그죠? 면을 연 상태에서는 감속으로 공을 안 나가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또 이 두 가지를 섞을 수도 있어요. 예. 섞는 장르는
좀 더 이제 좀 더 이게 숙련이 되면 여러분들도 요렇게 힘주는 방법이 숙련이 되면 저절로 그 이제 컨트롤 해나가기 시작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뭐 아시면 되죠. 밀어치는 것은 임팩트 후 감속, 그죠? 그 다음에 때려치는 것은 임팩트 후 가속이라고 크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중간에 요 두 개를 섞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되면 뭐 이게 느리게 오다가 갑자기 가속을 하면서 밀 수도 있는 부분인데 면을 열어두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요 감속과 가속을 두고 크게 감속과 가속을 두고 그 사이 부분은 반복 연습을 하시면 이 두 가지를 섞을 수도 있는 그런 수준에 올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타법이 아주 정교해지고 좀 더 고급스러워지는 거죠. 네. 아, 레드모기 형 뭐합니까? 아, 예, 갑니다. 형 와가지고. 네, 라켓을 내놨노. 라켓을. 형 라켓을 내가 우회합니까? 저 군인이 저 총을 저거 저. 아, 군인이 총을 놓고 댕기면 어떡합니까, 그거? 아, 끝났습니까? 뭐 하는 거? 아, 됐어요. 추워가지고 난로에 손 좀 쬐고 있다고. 아, 좀 짧은 먹고 있네. 아니요. 아닙니다. 아, 우리 요즘 우리 대디몽키가 강의를 너무 잘해서, 예, 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요즘 사실. 짧은 먹고 왔으면서 무슨 짧은, 손 앉아있다가 짧은 먹고 왔으면서. 정말 또 저도 또 우리 유튜브 회원님들을 위해서 또 팩트적인 강의 한번 해야죠. 네.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전화가 와서 왜 강의를 안 하냐고. 강의하려면 하루에 휴대폰에 한 500개 있습니다. 계속 찾고 있어요. 막. 네, 그래서 오늘 내용 잘 이해되셨습니까? 네, 요즘 진짜 우리 대디몽키님 때문에 너무 든든합니다, 제가. 네, 뭐 너무 편합니다. 이 추운데, 그죠? 네, 지금 코도 지금 얼었는 거, 밑으로 좀 얼었는 것 같은데. 닦고.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몽키 테니스는 앞으로도 우리 회원님들, 구독자들을 위해서, 테니스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지금 이 추운 겨울 또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저희 몽키 테니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뭐 또 저희 몽키 테니스 앞으로의 그 개편 사이트를 위해서 한 말씀 하실 게 있나요? 뭐 몽키 사이트 안에 굉장히, 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우지 못했던 그런 고급의 질의 또 테니스 레슨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상급자들 상대로 또 많이 이렇게 레슨 영상을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보시면 정말 뭐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예, 아주 뭐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높죠. 예. 네, 진짜로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촬영을 계속 XI 레슨이라고 진짜 실제 그 중급자 이상 상급자 분들을 모셔놓고 레슨하는 식으로 20분 레슨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제 진짜 다 말씀하시는 게 저희는 완전 100% 리얼이거든요. 예, 편집도 많이 하지 않고 100% 리얼인데 다 신세계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일부러, 진짜로. 일부러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가리키고 있는 오프라인 레슨 받으시는 분들은 대상으로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다 알고 계시니까. 배워보시지 못한 분들. 네, 맞아요. 때로는 뭐 옛날에 배우신 분들을, 네, 상대로 이제 했죠. 그래서, 네, 좀 그분들도 좀 만족을 많이 하시죠.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래도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한 또 영상도 저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촬영을 앞으로 할 테니까 지금 당분간만 좀 여러분들 영상이 안 올라오더라도, 네, 좀, 예,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뭐 좀, 예, 많이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 만큼. 맛집에 뭐 가면 왜 줄 서고 기다리면 더 맛있어요. 아. 네,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저희 또 조만간에 또 우리 신입 한 명 들어왔죠. 아, 예, 예. 우리 또 몽키 테니스에 원숭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또 지금 뭐 어떤 몽키를 할지 지금, 예, 닉네임을 정하고 있는 중인데 또 왼손잡이입니다. 예, 그 친구도 또 실업 선수 출신이고, 네, 아주 우수한 선수죠. 네. 예, 예. 그 친구도 또 저희랑 같이 앞으로 같이 여러분들의 그 케미를 위해서 촬영할 테니까 조만간에 또 그 친구도, 예, 인사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Coming soon. 네. 앞으로 몽키 테니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